3단원의 기권이에요. 자, 미리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시험을 다 본 건데 녹색을 이번엔 사용하도록 하죠. 기권. 우리 뭐예요? 기권과 우리 생활이에요. 기권. 대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기체로 되어 있어요. 지구 표면에서 몇 킬로? 약 1000킬로까지가 뭐라고? 기권이다.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는 뭐예요? 이거 더하면 78, 99예요? 1%예요? 여기에 이산화탄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기타가 있는 거예요. 대기 중에 수증기량을 일정하지 않으므로 보통 수증기는 제외하고 나타내는데요. 수증기는 습한 데 있고 안 습한 데 있잖아요. 그죠? 기권의 구조 볼게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볼게요. 네 개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이런 게 많아요. 많이 나와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에요. 자, 기온이 점점 어때요? 낮아지죠. 대륙권에선. 맞아? 올라갈수록 낮아지죠. 전체 대기의 약 80%가 어디에 있다? 대륙권에 있다. 11km까지예요. 대륙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작아요. 기온이 높은 공기가 아래쪽에 있어서 대류 현상이 활발해요. 뭐라고? 기온이 높은 공기가 아래쪽에 있어서 대류 현상이 활발해요.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대류권 말고 중간권부터 볼까요? 대류현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수증기가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거의 없어요. 알겠니? 기권 중 가장 낮은 기온이 나타나는 게 어디라고? 중간권. 유성이 관측돼요. 중간권은 어때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때져요? 낮아지잖아. 맞아요? 대류현상은 일어나요. 왜? 기온이 높은 공기가 아래 있잖아. 여기가 따뜻하잖아. 그치? 그러면 따뜻한 거 올라가고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맞아? 맞아? 근데 이런 애들은 기온이 낮은 게 밑에 있잖아. 아, 대기가 안정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유성이 관측돼요. 이렇게. 유성이 이렇게. 성층권 볼게요. 성층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기온이 높아지지? 맞아? 기온이 높아져요. 여기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가 대륙권 계면이고 여기 그러니까 성층권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오존층이 있어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우리 쓸 줄 알아야 되겠네요. 대기가 안정돼 있어요. 우리 성층권하고 열권은 어때요? 대기가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기가 안정해서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비행기에 뭐로 이용돼요? 항로로 이용된다. 알겠죠? 오존층의 자외선 흡수로 지상의 생물을 보호하죠. 자, 10일부터 50까지예요. 10일부터 50. 열권 볼게요. 공기가 매우 희박해요. 매우 희박해.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커요. 오로라가 관측되는 거예요. 오로라가요.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전기를 띤 입자가 대기로 들어오면서 이 빛을 내는 거예요. 전기 입자.
인공위성의 궤도가 어디야? 10권이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외워야 되겠지요. 이거 이거 시험에 나와요. 저 그림은 어떻게 대성 중열 대성 중열 이렇게 대성 중열 기온이 낮아져요. 이게 낮아져요. 이게 둘다 이렇게 낮아져요. 그죠? 맞아요? 여기에는 대류현상이 일어나요. 여기는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여기는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알았죠? 지구의 복사평형 보도록 할게요. 복사.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전달되는 에너지, 직접 전달되는 에너지.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의 에너지. 가시광선이 제일 많아요. 가시광선이 제일 많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표면하고 대기에서 방출되는 건데요. 대부분이 뭐예요? 적외선. 적외선으로 방출돼요. 빛으로 가시광선이 아니라. 알았죠? 복사. 알겠죠? 복사. 복사 평형 볼게요.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 표면을 검게 칠한 알루미늄 컵에 온도계를 꽂았어요. 전등에서 30cm 떨어진 곳에 놓고 전등을 딱 켰어요. 1분 간격으로 온도계가 있으니까 온도를 측정할 거예요. 온도는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당연하겠지, 그지? 응? 계속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랑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양이 같아져서 복사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거 쓸줄 알아야 되겠죠?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맞아? 지구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어 평균 기온이 약 15도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뭐라고? 약 15도. 대충.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굵은 줄기가 쫙 와. 대기와, 여기에서 이게 반사지 꺾어나가는 건 대기에서 반사된 거랑 뭐예요? 지표에서 반사된 게 30%예요. 나머지는 지표에서 흡수하고 대기에서 흡수를 했겠지, 그지? 아, 30은, 뭐, 30은 반사하고 70은 흡수를 했어. 지표에서 방출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주로 방출하거나 대기에 흡수해요. 그죠? 흡수된 건 다시 또 지표로 방출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우주로 방출한 거야. 결과는 뭐예요? 70%가 방출되고, 그죠? 그랬어요. 방출, 뭐예요? 흡수한 게 얼마예요? 70이지. 그 다음에 얼마를 방출했어요? 70%를 방출했지. 맞아? 흡수하고 방출한 거.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이만큼 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이 70이다. 그래서 복사 평형이다.
이것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실효과 볼게요. 지표면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지구 지표에서 방출된 게 지구 대기에 흡수되었다가 지표면으로 재방출돼요. 그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볼게요. 지구의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잘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라고요? 대부분 흡수한대요. 대부분 흡수한대요. 지구의 대기는 뭐라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잘 통과시켜 지표까지, 그지? 근데 방출하는 거는 아니래요. 온실 기체 볼게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뭐예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외우세요. 온실 기체예요. 어? 일단 세 가지 외워. 지구는 온실 효과 때문에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대요. 뭐라고? 대기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보다,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에서. 대기가 만약에 없다라 그러면 뭐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뭐예요? 약 마이너스 18도가 돼? 대단하죠? 그죠? 복사 에너지의 위도별 분포 볼게요. 이거 우리 뭐예요? 이거 이 그림만 봐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사회 시간에 구경했던 거죠? 과학 시간에도 몇 번 나오고. 저위도 지방은 이 위도 영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의 고도가 높죠? 그죠? 수직이죠. 고도가 높아서 단위 면적당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요. 같은 면적이죠. 같은 면적이죠. 맞아요? 같은 면적이죠. 지금 여기 같은 간격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지? 맞아요? 같은 간격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세 개 들어오고 여기에 세 개 들어와요. 여기에 세 개 들어오고 여기에 세 개 들어오고 여기에 세 개 들어와요. 맞지? 근데 여기 얘는 이만큼이 논아가져요. 맞아요? 이만큼이 논아가져요. 얘는 이만큼, 얘는 이런 식으로. 고위도 지방은 태양의 고도가 낮아서, 만약에 이걸 같은 면적으로 계산한다라고 그러면, 같은 면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 저위도 지방이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얘가 제일 많겠지? 맞아요? 이건 많이 설명받았던 거예요. 책상 위에 종이를 놓고 손전등 90도, 45도, 30도로 해서 넓이를 비교해 볼 거예요. 이건 같은 에너지가 나오지. 같은 손전등이니까. 그지? 근데 얘는 더 넓단 말이야. 자, 넓이를 갖다가 그려서 재본 거죠. 빛을 받은 넓이가 뭐예요? 가가 제일 좁고 여기 다가 제일 넓었어요. 각도가 작을수록, 각도가 작을수록 작은 게 이거죠. 각도가 작을수록 넓게 비침으로 어때요? 흡수되는 빛의 양이 어떻게 돼요? 적죠? 그렇죠? 같은 넓이로 보면, 같은 넓이로 보면 같은 넓이에 흡수되는 빛의 양이 작아요.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지 복사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저위도는 태양 고도가 높고 고위도는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의 이동 보도록 하죠. 위도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양. 이거 위도예요. 위도 영도예요. 위도 영도는 이건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요 빨간 곡선은요.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고위도로 갈수록 이 60도가 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이건 남이잖아요. 그죠? 남이 60도가 넘는 지역에선 요거예요. 50. 이거 한 70도 정도 되겠네. 맞아요? 70도 정도 되겠네.
거기에서는 이 정도. 그리고 이건 다시 뭐예요? 요 파란 거는 뭐예요? 파란 거는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지구에서 복사하는 에너지예요. 대기로. 그치? 얘는 얼만큼 내보내는 거예요? 이만큼 내보내는 거죠? 맞아요? 그거를 일로 이동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얘는 이게 부족하잖아. 그렇죠? 저위도 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요. 고위도는 어때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요. 자, 에너지가, 그죠? 에너지가 여기서 남고 얘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뭐로? 대기나 해수로 운반하게 돼요. 적도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가고 따뜻한 물이 가는 거죠. 고위도 지방으로. 맞아? 맞아. 위도별로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대기와 해수가 순환해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기 때문에. 나 같으면 이런 거 낸다. 나 같으면, 원장님 같으면. 이게 나온다라는 건 아닌데 나 같으면 낸다. 이거 쓸 수, 이거 알기는 하지만 이거 쓸 수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될까? 과연. 그리고 황당한 문제도 아니고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치? 내도 하자가 없어요. 이 그림도 나와요. 이 그림도 나와요. 난 너가 집중하는지 항상 제대로 보고 있어. 눈 뜨고 있다고 믿지 않아. 지구온난화 보도록 할게요. 탄소순환. 탄소가 형태를 바꾸면서 지구계의 각권 사이를 이동해요. 어디가 시작이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광합성할 때 식물로 들어가죠? 맞아요? 호흡을 할 때 나와요. 맞아요? 맞지?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 들어가고 호흡을 할 때 나오고. 맞아? 맞아요. 씨가 어디 갔니? 식물이 죽어. 그지? 걔 뭐로 되어 있어? 탄소가 식물, 그 몸체가, 나무가, 그지? 탄소가 나중에 화석연료도 되죠. 그리고 화석연료 우리 떼요. 그러면 연소되면서 탄소가 또 대기종으로 날아가죠. 그죠?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대기 중에 있던 게 탄소가 물에도 녹아요. 생물에도, 생물이 또 흡수하겠지. 맞아? 여기 산호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죠? 또 퇴적해요. 석회암이 돼요. 석회암에도 탄소가 들어가 있나 보죠? 그 다음에 풍화 침식되면 또 직권에 있다가 또 어디로도 가요? 기권으로도 가요. 다 다시 설명이 나왔네요. A 다시 설명할게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그저 광합성을 통해 생물에 저장이 되죠. 또 호흡할 때는 또 이산화탄소가 또 나가죠.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나가죠. 이 우리 중1 때 배웠죠. 이런 거 기권 생물권. 생물이 죽은 후에 지층에 묻혀서 화석연료가 돼요. 그죠? 생물권에서 지권으로 가는. 화석연료의 연소로 탄소는 주로 뭐 어떤 형태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대기중으로 갈 거예요. 직권에 있던 게 타서 기권으로 가는 거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해수에 녹아요. 수권에 가는 거죠. 물에 녹은 이산화탄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산호나 조개껍데기와 같은 해양생물의 껍데기를 이루어요. 물에 녹은 탄소는. 우리 산호 만져봤어요? 그렇게 하지. 자, 해양생물이 죽은 후 탄소는 해저에 침전되어 뭐가 되는 거예요? 석회암이 돼요.
생물이 직권이 되는 거야. 석회암이 되니까. 석회암 속의 탄소는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 대기로 이동해요.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야. 지구 온난화 보도록 하자. 대기 중 온실기체의 증가로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요. 뭐?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15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도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도만 올라갔겠어? 우리나라가 이런 나쁜 걸로 평균 이하겠니? 상위권이죠. 안 좋은 건 다. 맞죠? 우리나라는 몇 도 올라갔더라? 우리나라 평균 우리나라 평균 기온을 쳤어요. 아이씨. 10년 평균 0.6도. 대박이죠. 10년 동안. 무슨 우리나라도 지난 94년간 1.5도 상승했어요. 1.5도. 우리나라는 1.5도. 94년 동안 얼마? 1.5도 상승했어요. 짱이죠? 왜? 아까 이거 믿을 수 있는 사이트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150년 거 못 재겠지, 그치? 온도계가 있어야지, 그치? 그치? 맞죠? 자,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파란 거네요. 이산화탄소가 쭉 올라가니까 기온도 쭉 올라가네요. 그죠?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뭐예요? 극지역의 빙하가 감소해요. 녹은 거겠죠? 그지 감소하는 거. 맞아요?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의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의 서식지가 어떻게 돼요? 고위도로 이동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라 그러더라? 사과 뭐 이런 거 따뜻한 데서 든다며. 어? 점점 올라온대. 확 작물이 다 싹 바뀌고 있대. 절대 중부지방에서 안, 남부지방에서 안 됐던 게 열대 걸로 바뀌고, 이제 바꿔야 된대, 다. 잘 안 자라는 거야. 온도가 이 정도 1도, 1.5도 안 맞으면 평균 기온이 저렇다라는 거야. 여름엔 더 차이가 나는 거야. 그지? 맞아? 봄, 가을에 그게 차이가 나겠어? 여름하고 겨울이 문제겠지, 그지? 육지 면적이 감소돼요. 어디, 우리 중1 때 어디라고 그랬지? 해수면 상승, 육지 면적 감소. 기억 안 남? 방글라데시 해안 저지대. 기억 안 남? 나 안 나. 나 안 나. 어? 아, 방글라데시 얘기인데 왜 몰디브가 왜 넣어? 맞아요. 몰디브도 맞아. 인도 아닌데. 인도 아닌데. 뭐지? 방글라데시. 자, 영
영향은 기후변화, 생태계가 변화하죠. 대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돼요. 뭐 원인이 이새끼라며, 온실기체라며,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라며, 그죠? 그러니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돼요. 숲 면적을 늘리면 돼요. 숲 면적을 늘리면 돼요. 그지? 숲 면적이 늘리면은 이산화탄소가 빵빵, 그러니까 산소가 빵빵하게 나오겠지? 그지? 에너지 절약하면 되겠지? 친환경 에너지 개발하면 되겠지? 온실기체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협력하면 되겠지? 예로서는 기후변화협약이 있겠지? 기후변화협약. 그러지요.